설 명절에 고향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수많은 팬들과 함께하고 있는 웰컴저축은행 웰뱅 LPBA 챔피언십. 자, 8강 경기 김가영 선수와 김보미 선수의 대결 1세트는 김보미 선수가 11-9 아주 멋지게 짜릿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369의 포메이션 초구. 초구를 그 연습했던 원쿠션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대충 뭐 7 내진 8 요 정도를 들어가게 되는데 회전을 좀 빼고 갈 거면 좀 더 깊게 가고요. 네, 김보미 선수의 시즌 초구 성공률이 39%예요. 아, 근데 지금 조금 짧게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다만 지금처럼 그 테이블에 슬리키가 조금 있는 테이블에선 오히려 더 짧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원쿠션에서 마찰이 좀 덜하기 때문에 좀 짧게 갈 수 있는 위험이 커요. 보통 보면은 클럽에서 연습한 거 그대로 치면 좀 짧은 경우가 있고, 네. 네, 그거보다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오전 3선승 경기. 뒤로 돌려치기인데, 짧아 보입니다. 아하. 공이 짧게 진행을 하면서 김보미 선수에게도 지금 또 배치가 나쁘진 않아 보이는 배치를 받은 것 같거든요. 김가영 선수 의아해하죠 지금 조금. 아직까지는 테이블이 좀 길다는 표현이에요. 네. 김보미 선수가 이번 시즌 1세트를 이겼을 때 게임을 이긴 비율 9번 중에 8번으로 약 90%의 승률입니다. 오. 아, 잘 빠졌어요. 키스 성공. 참 저런 거 치는 거 보면은 좀 당당하게 치죠. 예. 네. 키스가 상당히 좀 위험했죠. 네, 지금 건 조금 위험하게 진행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위험하게 진행하는 타이밍을 알고 치는 거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아, 다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횡단 혹은 횡단을 치는 것 같죠? 대회전인가요? 대회전 같기도 하고. 네. 키스. 대회전이 지금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어렵다는 얘기는 불가능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불가능은 아니죠. 김가영 선수의 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옆돌리기를 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투뱅크 보나요? 그런 것 같죠. 네, 코너로. 투뱅크 보는 것 같죠. 아하. 자, 김가영 선수 지금 초반에 경기가 좀 안 풀리는 쪽이에요. 투뱅크인데 장쿠션 가는 길에 빨간 공을 한번 먼저 맞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따닥으로. 예. 들어갔죠. 2세트 1-0 김보미 선수가 한 점. 자, 비켜치기 갑니다. 회전력 조절을 조금 해줘야 되고요. 빠질 틈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 좋아요.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서. 네. 제 귀에다 대고 소리를 외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큐가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잔인하게 세 번 연속 들려드리시는데요. 그만큼 좀 강한 스트로크가 회전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김강 선수 되돌아오기 갑니다. 아. 김강 선수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예.
그래도 표정은 무덤덤한 것 같아요. 이게 또 3전 2선승 경기라면 지금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그쵸 그쵸. 오전 3선승 경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역전을 한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 근데 배치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남자 선수들이라면 빨간 공 왼쪽으로 바운딩성 되돌리기를 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기에도 내 공이 너무 붙어 있어요. 뱅크샷을 노렸네요. 네, 투뱅크 노리고 들어간 거죠. 네. 선택은 괜찮았는데 회전을 조금 주긴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권재일 캐스터가 말씀하신 그 상황은 이제 빨간 공의 왼쪽을 쳐서 이제 접시 형태, 그 바운딩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예. 네. 내 공에 그 붙어 있음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보면 김보민 선수도 그런 선택할 것 같은데요. 언젠간 여자 선수들도 그런 공을 치는 날이 올 겁니다. 김가영 선수는 칩니다. 네. 네, 치는 거 본 것 같아요. 자, 비껴치기 현태인지. 비껴치기로. 네. 갔는데 공이 길게 넘어갑니다. 자, 오늘 김가영 선수가 그닥 좋지 않네요. 예. 네. 뭔가 조금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테이블 컨디션과 본인의 좀 이 컨디션과 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2세트 2대0 11점 세트제. 자, 근데 배치가 어렵습니다. 다 돌려냈는데 각도가 좀 짧겠네요. 네. 대회전을 놓쳤고 5이닝 김가영 선수의 공격. 이 정도면 넣어치기 칠만한가요? 칠만하죠. 충분히 칠만합니다. 내 공의 각도가 짧아지지만 않게끔 당점만 낮추지 않으면 돼요. 키스가 났네요. 걸렸어요. 예. 조금 일목적고 두께를 요거보다 좀 더 두껍게 쓰고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먼저 보내놓고. 네. 일목적고를 위로 올리고 내 공을 가기에는 저 사이 공간을 구멍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 구멍의 공간이 조금 좁았던 것 같아요. 나란히 달리다가 결국은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5이닝 공타로 출발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의 8강 2세트. 자, 뒤돌려치기. 자, 흰 공이 걸릴 수 있어요. 자, 이거 걸립니다. 네. 자, 김보민 선수 이럴 때 도망가야 되는데요. 예. 도망을 못 갑니다. 도망을 가야 하는데 못 가면 그때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조바심을 안 내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예. 네. 자, 그리고 김가영 선수가 지금 나오면서 뭔가 좀 노리고 나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배치가 나쁘지 않아요. 기스 안 났고 뒤로 돌려치기. 라인 좋습니다. 네, 성공. 좋아요. 자, 이 포지션을 잔뜩 노리고 들어왔던 걸까요? 네, 표정이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예. 네. 자, 근데 지금 내 공이 딱 붙어서 조금 부담감은 느끼게 섰습니다. 만약에 내 공이 좀 떨어져 있다면 바로 엎드렸을 텐데 지금 내 공이 좀 붙었다 보니까 노란 공을 어떻게 칠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자, 어퍼컷 없고 돌아서. 완벽하게 컨트롤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노란 공 아래 반 포인트 정도의 틈이 있었습니다. 반 포인트도 아니네요. 네.
속도를 조금 줄인 게 그게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임팩을 좀 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임팩트를 넣기에는 장거리에 내공이 단쿠션에 딱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임팩트 하는 순간 또 두께가 달라질 위험이 크죠. 그렇죠. 두께 미스는 또 그럴 수 있죠. 자, 지금 김보미 선수도 퍼져서 나갔네요. 자, 여기서 찬스가 이제 왔습니다. 네. 김경선 선수에게 한 번의 찬스가 더 왔어요. 김보미 선수의 시즌 기록을 쭉 보면 5이닝 만에 11점 쳐서 이기다가 또 갑자기 그 다음 세트에 8이닝 동안 3점, 9이닝 동안 2점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경기들이 한 3, 4경기에 한 번 정도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LPB의 최고의 공격력을 갖고 있다, 공격력이 정말 좋다, 뭐 다섯 손가락에 들어간다, 김보미 선수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운영이 좀 떨어지고 네, 공격할 때 보면은 와 진짜 잘한다라고 딱 생각이 드는데 운영적인 측면이나 아까 조바심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침착한 부분이 좀 더 좀 더 발휘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보면은 무조건 이기는 경기 같은데 지는 경기도 좀 있었었고 네, 네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력을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타임아웃을 쓰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략을 준비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 자, 3뱅크로 갔어요. 와, 자, 좋습니다. 다섯 번의 쿠션을 맞고 공 두 개 정확하게 성공. 모든 면을 뭐 지금 옆돌리기 형태보다는 3뱅크가 낮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네. 네. 옆돌리기 난이도가 좀 높았으니까요. 방금 전에 경기를 마친 강민구 선수예요. 예. 옷 갈아입고 와서 편하게 구경하고 있네요. 이번 대회에 따라서 이번 대회는 강민구 선수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관객석에서. 자, 넘어가 버렸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팀이다 네, 보니까. 뒤에서. 예. 네. 역전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아직은 두 선수 다 세트 초반이라고 할 만한 점수입니다. 2대 3. 자, 대회전 키스는 잘 뺐고 각도가 짧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속도감 있게 가서 올라오며 끄드름. 성공. 아, 좋습니다. 정말 김보미 선수가 이 강력한 파워 그리고 그게 조절이 되면서 아끼지 않고 팍팍 나가는 이런 샷이 정말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분명히 수비도 잘하는데 네. 수비보다는 먼저 최대한 공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자신감도 정말 돋보이고요. 자, 3회전인가요? 3회전을 칠 수도 있고 아주 얇게 칠 수도 있고요. 아주 얇게죠. 자, 이거 잘하면 일목적구가 움직이기 전에 내공이 빠져나와야 되는 형태거든요. 네. 이렇게 얇게 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짧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짧게도 조금 두꺼워서 길게도 갈 수 있었던 공인데 아깝습니다. 3대 3 동점. 자, 다시 한번 세워치기인데요. 아, 한 번은 부족했고 한 번은 넘어갔고. 한 코스는 좋게 들어갔는데 살짝 넘어갔어요. 옆돌리기 짧게 포쿠션으로 성공.
김가영 선수는 석점, 김보미 선수는 넉점. 뭔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앞돌리기. 자, 여기서 키스인데 결국은 키스 때문에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저 김가영 선수의 저 앉아서 턱 꿰고 있는 포즈를 볼 때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상의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군요. 구도가 조금 비슷해요. 자, 키스를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내공의 각도를 길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키스가 또 있거든요. 아, 또 있는 키스에 걸렸네요. 네. 답답한 마음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 자, 옆 돌리기를. 아, 네, 좀 치는 게 맞네요. 네, 좋고요. 정확하게 포지션도 잘 만들었어요. 네. 8이닝, 9이닝, 10이닝 모두 득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두 이닝은 단타였고요. 자, 보면은 포지션을 만드는 두께로 옆돌리기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습니다, 포지션 세우는 게. 예. 뒤로 돌려치기로 파이브 쿠션 돌아서 성공. 6점. 남은 점수는 5점. 김보미 선수가 요 공격 전까지는 전부 단타였네요. 다득점이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뱅크샷이군요. 두 목적구 위치가 6번, 9번과 조금 비슷한데요. 네. 그럼 약간 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한 2, 6, 9 정도 포메이션에서 살짝살짝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김보미 선수의 3뱅크는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실패. 그 한 번이 초구였습니다. 3뱅크 걸렸네요. 자, 와,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모여요. 이런 형태의 뱅크샷이 잘 맞으면 모이기가 쉽고. 오! 지금 이거는 다시 한번. 아, 이거는 넣어치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조금 전 3뱅크. 자, 3뱅크 아주 잘 쳤고요. 예. 자, 이거 되돌아오기 뱅크샷 갑니다. 이거 옆돌리기를 가도 괜찮은데. 자신감인가요? 자신 있나봐요. 자신 있을 만했네요. 흰공 맞고 들어옵니다. 10점 연속 뱅크샷으로 하이런 6점. 진짜 자신 있었네요. 네. 네. 그 담당 PD가 리플레이를 보여주기도 전에 엎드렸어요. 그렇죠. 네. 되돌리기 뱅크샷 정확하게 성공했고. 자, 2뱅크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까요? 투뱅크는 어렵고요. 예. 네, 투뱅크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되돌리기, 앞돌리기. 지금 끌어서 앞돌리기. 네. 다시 한번 큐미스가 났어요. 신공의 네. 대회전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큐미스가 지금 좀 많이 나네요. 네. 팁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자세가 워낙 안 좋아서. 약간 이렇게 좀 팍 쳐야 되는 공들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느낌일 때는 유난히 또 미스가 많이 나오죠. 그럴 수 있죠. 자, 김가영 선수 상당히 힘든 경기로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아, 뒤로 돌려치긴 좀 짧고요. 네. 10이닝에 10대 3. 1세트 이긴 김보미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김가영 선수 득점 실패하고 나서 공이 아 좋게 온 것 같죠? 뭐 마냥 쉽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나쁘지 않아요. 뒤에 공이 보인다면 쉽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것도 뭐 앞에 공밖에 안 보여도 나쁘지 않죠. 얇은 두께만 맞춰주면 각도가 이거를 얇게 치고 원쿠션 반발까지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코너를 딱 들어가는 완벽한 각도를 만들지 않으면 좀 불편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선 코너를 좀 들어가더라도 좀 바짝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두께도 얇았고 반발도 일어났고.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김가영 선수 언제든 또 8점 정도는 수직하게 칠 수 있기 때문에. 횡단 장, 장, 장. 네. 아, 좋습니다. 2세트 시작하자마자 5이닝 공타. 6, 7이닝 공격 성공하고 또 3이닝 공타했던 김가영 선수. 자, 그리고 옆돌리기를 끌어칠 것 같아요. 덜 끌린 느낌이죠. 김가영 선수도 곧바로 초크를 잡고 돌아갑니다. 일목적구와 내공이 만나는 타이밍이 좀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일목적구가 좀 빠르게 왔을 때 내공과의 부딪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트 포인트. 야, 배치가 어렵습니다. 끌림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큐티를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 아, 살짝 키스인데. 저, 아, 네. 키스만 안 났다면 내공은 빨간 공 쪽으로 갔던 것 같네요. 네, 비슷했죠. 예. 자, 근데 배치가 어렵습니다. 김강 선수가 쫓아가기에 참 너무 어렵네요. 3뱅크예요. 반발을 이용해서 내공의 각도를 좀 좁혀놓으려고 했는데 네. 쉽게 꺾여지지 않았어요. 김가영 선수가 이번 세트는 전체적으로 공이 별로 그렇게 친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득점을 해도 공이 어렵고 네, 맞아요. 받는 공이 전체적으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살짝 마세샷을 치면 되는 공이기도 한데 지금 공은 참 돌 만들기가 정말 어렵죠. 네. 왼손으로 정확하게 구사하려고 했던 김보미 선수. 김가영 선수에게 7만 공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일목적구를 돌려내야 되고요. 일단은 직접 가나요? 자, 네, 좋아요. 아주 정확하죠. 네. 네.
빨간 공을 길게 돌릴 줄 알았는데 노란 공으로 직접 보내놨어요. 네. 김광현 선수가 당연히 이목적구 타깃으로는 노란 공이 더 크고 편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공을 선택했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네, 포지션을 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배치나 포지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 세 개가 내 쪽으로 있습니다. 네. 다시 업돌리기. 길게. 네, 오, 좋아요. 아슬아슬했어요. 일목적구 맞고 공이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쉐퍼샷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김가영 선수인데요. 그렇죠. 원백 접시 형태를 보고 있는 것 같죠. 회전력을 좀 줄이고 갈 것 같고요. 아, 걸리질 않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몇 점 안 남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김가영 선수도 그렇죠. 5점밖에 안 남았습니다. 5점도 5점인데 지금 김보미 선수에게 계속 공이 쉽지 않게 가면서 김보미 선수의 불안감이 점점 커질 때가 됐어요. 네. 걸어치기로 가겠죠? 아니네요. 넣어치기네요. 그리고 김강 선수에게 옆돌리기가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게 넘어갑니다. 네. 자, 이런 실수를 진짜 웬만하면은 김강 선수가 안 하는데 이 실수가 나왔고 자, 김범희 선수가 이제 여기서 이 실수를 좀 득점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보미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김보미 선수 현재 4연속 키스. 네, 어려워졌어요. 게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자, 그럼 김가영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빨리 또 좀 역전을 시켜야겠죠. 김가영 선수도 이번 세트 공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득점 자체가 많지 않았고 단타가 3개, 세트 하이런이 2점입니다. 슬슬 터질 때가 됐어요. 그쵸, 터질 때가 됐죠. 네. 공도 괜찮게 왔죠, 지금. 이건 키스 안 날까요? 얇게 쳐서 안 내나요? 뭐 지금 이 글치 같은 경우는 두껍게 밀고 가도 되고 얇게 쳐도 되고요. 네. 네. 오, 자, 다음 공. 아, 포지션이 섰어요, 지금. 네. 이제. 앞돌리기를 선택해서 득점. 김가영 선수도 이제 석점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빗겨치기 형태를 치는 것 같죠. 일목적구와 내공의 타이밍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와, 키스는 네. 완벽하게 없앴고 여기서 꺾이면서 성공합니다. 자, 좋습니다. 타이밍을 참 잘 맞춰냈고요. 예. 이게 이 타이밍을 주려고 하다 보면은 두께가 좀 두꺼워져서 내공이 좀 길어져 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예. 잘 쳤고요.
자, 곧바로 자세 잡고 뒤로 돌려치기가 자, 이러면 이게 불안하게 진행을 합니다. 예. 아쉬움에 코 한번 훌쩍이고 돌아갑니다. 양방향으로 볼 수 있는 공은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근데 조금은 부드럽게 들어가면 양방향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도 되거든요. 네. 코너를 돌아도 좀 느리게 돌수 있게. 네, 좀 부드럽게 돌수 있으니까요. 이번엔 끝내야 됩니다. 김보미 선수. 자, 자, 요것도. 옆으로 돌아가는데 짧을까요? 들어갈까요? 과연? 아. 아, 쪼 짧았어요. 연속 공타 6개로 늘어납니다. 김보미 선수가 마지막 한 점을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 패배를 했던 게꽤 많죠. 그렇죠. 그것도 결정적인 준결승이나 준결승에서 정말 예. 많았고, 네. 근데 지금 6번의 공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보미 선수가 이런 상황들이 이 PBA 무대에서 너무 많아요. 얼마나 단단해지려고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는 걸까요? 네. 오, 키스. 그리고 이제 여자 선수들, LPBA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플레이어로 있거나 클럽에서 연습을 할때 이제 회원들과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경기를 보시니까, 예, 선수들의 경기를 보니까, 아, 그때 그한점 너무나도 아까웠어. 아, 좀만 더잘 치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김보미 선수는 더 부담스럽죠. 예, 네. 부담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스스로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뭐 본인이 이겨내야 됩니다. 자, 비껴치기 대회전. 공은 어렵지만 기울기는 괜찮아요. 긴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자, 자, 이거 마지막.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김보미 선수, 자, 들어갑니다. 아,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공 자체는 좀 어려웠지만 기울기가 일단 일목적구하고 내공의 기울기가 긴 각도를 만들어내기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김보미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지금 한점 남겨놓고 6연속 공타인데다가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김강 선수는 따라 붙고 그러면 또 심장이 벌렁벌렁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도 좀 어렵게 섰고, 네. 네. 근데 이걸 정말 깔끔하게 쳤어요. 네. 잘 아, 풀어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한 점을 처리했다라는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고 길게 숨을 한번 토해냈던 김보미 선수의 모습. 인상적이네요. 11대 9로 두 세트를 연달아 내준 김가영 선수. 5분의 브레이크 타임 동안 회복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